자, 오늘 그랜저 HG 0.0 스로틀 바디 클리닝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 에어필터랑 오일필터랑 교환하면서 스로틀 바디 클리닝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지금 따로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스로틀 바디에 카본이 껴가지고 그 RPM이 좀 불안정해요. 사람으로 치면 얘가 코에 코딱지가 낀 거랑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쫄았지? 빨리 지금 스로틀 바디를 클리닝을 먼저 하고 학습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십자 드라이버를 풀어주세요. 여기 두 개를 푸시고 양쪽에도 두 개를 풀어줍니다. 커버를 분리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스로틀 바디가 여기 있거든요. 얘인데 공기가 이제 에어필터를 지나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밸브를 풀어줘야 되는데 자, 또 여기 지금 십자 드라이버가 하나 더 있거든요. 풀어줍시다. 모닝은 이제 차체가 짧아가지고 엄청 편했는데 그랜저 차체가 길다 보니까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나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 스로틀 바디 보이시죠? 나사가 4개가 있어요. 볼트가 이걸 풀어주셔야 분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얘가 10인치네요 10인치 10인치란다. 10mm네요. 10mm. 볼트 하나 뽑았습니다. 세 개를 더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로틀 바디가 이제 전자식으로 제어가 되는 거라 여기 보시면 여기 커넥터가 있거든요. 이거를 꼭 뽑아 주셔야 됩니다. 4개 마지막
그래서 이제 스모트 바디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이 커넥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여기가 분리가 될 테니까. 커넥터가 있거든요. 커넥터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눌러서 빼주시면 돼요. 여기 부분을 눌러서. 자, 뺐습니다. 보면 여기 이렇게 까맣게 낀 게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이제 카본인데 카본이 끼게 되면 그 공기 양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RPM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세척을 해보겠습니다. 세척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클리너가 인터넷에 팔거든요. 얘를 이제 뿌려가지고 여기 사이에 뿌려서 이제 휴지로 비벼? 막 비벼! 전...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코팅이 되어 있는데 코팅이 여기 보이시죠? 코팅이 벗겨지지 않게 여기 틈 사이에만 화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심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해 보여도 한번 닦아보면 이렇게 카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시내 주행을 오래 한 차에 이렇게 카본이 껴가지고 RPM이 이제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요. 차도 고속도로는 주로 안 가고 시내 주행을 많이 해가지고 카본이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세척이 됐습니다. 다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연결하고 네,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보여줍니다. 그 학습초기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배터리만 그 분리를 했다 끼운다 해서 그 초기화가 안 되거든요. 전기사 분께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배터리 빼고 한 10분간 있다가 이제 다시 체결하면 초기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소에 가서 이제 스캐너를 물리고 초기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끼워주시고. 여기 보면 홈이 있거든요. 여기 이 홈에 얘를 이제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얘에 맞춰서 잘 넣어주신 다음에 같이 얘를 이제 조여줍니다. 자, 이거. 그리고 이제 에어 필터 커버 다시 세정을 여기 브라켓 안쪽에 두 개. 에어 필터 커버까지 다 지금 씌웠고요. 이렇게 브라켓 두 개 씌웠고, 앞에도 이렇게 한 개, 두 개. 네, 그리고 얘 다시 접어줍니다. 엔진 커버 다시 덮어주고, 끝났습니다. 저희가 악셀을 밟으면 스로틀 바디의 밸브가 열렸다 닫히면서 공기 유입량을 조절을 하는데, 카본이 끼는 거를 콧구멍에 이제 코딱지가 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딱지 끼면 숨쉬기 힘들잖아요. 네. 정비소에는 스로틀 바디 클리닝 비용이 보통 5만원, 6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로틀 바디를 무조건 많이 청소를 해준다고 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RPM이 비정상적으로 부릉부릉 한다든지, 정차 시 N이나 P에 나왔을 때 RPM이 고 RPM으로 계속 유지되는 현상이 있으면 스로틀 바디 클리닝과 학습 조기화를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로틀 바디 클리닝을 한다고 해서 바로 RPM이 잡히는 건 아니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로틀 바디 클리닝 후에는 스캐너를 물려서 학습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스로틀 바디 클리닝만 진행을 한 뒤에 운행을 하게 되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집에 스캐너가 없으면 정비소에 꼭 가셔야 될 거예요. 배터리 탈거한다고 이게 초기화가 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골 정비소가 있어서 사장님께서 공짜로 그냥 해주시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자가정비를 하게 되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비소를 하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자가정비를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사장님 정비하는 것도 쳐다보고 막 그러거든요. 여기 보시면 RPM이 7000, 8000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고 RPM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어는 지금 N이고요. 네. T로 바꾸면 오히려 내려갑니다. N으로 한번 다시 놔볼게요. 네, 올라가죠. 이 경우에 RPM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는 뭐 붕, 부릉, 부릉, 부릉 하게 되는데, 자, 방금 학습 초기화 받고 왔는데요. P 상태거든요. 기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R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N, 그리고 D. RPM이 거의 차이가 없죠.
원래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정차 중에 RPM이 치솟는다거나 RPM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면 연비가 떨어져요. 결국에는 전에 모닝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모닝이 시내 연비가 8이 나오더라고요. 에쿠스도 아니고 기름이 줄줄 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TC, 스로틀 바디 클리닝, 그리고 꼭 학습 초기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